뭐라고? 사랑이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요. 그래서 치아보 가입을 하실 생각이라고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 저 보호망 항상 붙여줘야 24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보호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사랑이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되는지 혹은 크라운이나 여러가지 치료를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 중이시라고요. 저 보호망이 깔끔하게 한 방에 설명해 드릴게요. 치아보험에서는요, 일단은 사랑니로 인한 뭐 임플란트, 크라운시에는 보장을 못 받게끔 약관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랑니는 보장이 안 된다고요. 사랑니를 발치한 다음에 임플란트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 사랑니는 발치해도 그 자리가 솔직히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니로 인한 뭐 임플란트, 뭐 브릿지는 절대 거의 안 하고요. 또한 사랑니로 인해서 크라운이나 인네일, 온네일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아보험 약관에서는 사랑니로 인해서 보존치료는 아예 보상이 안 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사랑니로 인해서 치아보험에서 보상이 되는지 착각하고 그래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해서 크라운이든 인네일이든 온네일이든 레진 치료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해도 솔직히 상관없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발치하라고 하는데 아 치아보험에서 보상이 되니까 나는 치료를 할게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하지만 정말 애석하게도 치아보험에서는 사랑니 보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사랑니 때문에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이라면 절대 이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지 마셔라. 자, 치아보험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우리 보존치료죠. 인네일, 온네일, 아말감, 레진 아니면 보컬 레진, 크라운 이런 부분들은 유치든 영구치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1년 미만 시에 치료 시에는 50%, 1년 이후에는 100% 보장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보철 치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이런 부분들은 영구치의 발치 기준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유치만 계속 계시다가 일단은 유치를 발치한 다음에 영구치가 안 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엑셀에 착 찍으면 영구치인지 유치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유치만 있는 분들은 유치를 발치한 후에 영구치가 안 나신 분들은 임플란트에도 보장을 못 받는다. 영구치 발치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 미세한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저 보호망의 영상은요. 일단은 사랑니는 우리 보존치료, 보철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약관이 적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니로 인해서 치아보험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존치료 같은 경우는 유치, 영구치 다 상관이 없이 보장이 되지만 보철치료 같은 경우는 영구치에 의해서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치아보험의 선구자, 그 치아보험의 위풍당당 판매 전국의 1위 저 보호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치아보험은 사랑니 빼고는 뭐든지 보상이 가능하다.